그 마음은 아까 거기서 다 전한 것 같고요.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를 말하자면요. 가족들 단톡방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 가족들이 테리야 테리야 여기 가서 하면 돼. 틱톡 깔고 여기서 하면 돼. 그래가지고 아니 짱아빠 제가 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랬더니 짱아빠가 테리야 대통령도 자기 뽑아 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웃겼다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아, 그래서 뽑으셨어요? 안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아, 예, 제가 그걸 뽑았으면은 지금 저 시상대에서 그 살짝 좀 잘 못했을 것 같아. 살짝 좀 찔려서?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안 했어요. 네, 이렇게 뽑혀서 너무 감사드린다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대체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으려면 어떤 매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대팔 게 어떻게, 아니죠. 어떤 매력이, 어떤 매력이 있으신가요? 아유 백몇만 표를 그러면 서로 얘기를 해주시죠. 감히 이준호 씨가 어떻게 보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아, 너무 매력이 진짜 다채로우시잖아요. 네. 정말 그 많은 매력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야 제 답변을 네, 정말 다채로운 매력을 갖고 계시고 정말 연기도 너무 뛰어나시고 특히 최근에 그 드라마에서 좀 매주마다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였기 때문에 네 모두가 또 그런 김태리 씨의 사랑스러운 또 모습을 보고 또 좋아해 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덥네요. 하나만 꼽기 어렵다. 그럼요. 네. 네. 이하 동문입니다. 와 아까부터 정말 말씀 잘하십니다. 굳이 그냥 설명하지 않고 팬 여러분의 마음을 다 사로잡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기상 받으셨고 아직 두 분께서 후보로 올라와 있으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더 더워하셔서 화장이 지워지기 전에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기상 받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멋진 모습 응원 또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